챔피언십 프레텍스 이벤트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오늘 게임은 더 리얼맨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입니다. 도르마 얘가 주인공인가봐. 얘 핀란드네. 핀란드 사람. 소유 아더 뭐라는 거냐. 누구야 저 사람은? 와이프인가? 스페셜 아이템 콘티오 비어. 아 술 있네요 술. 피트니스가 5개, 거치가 5개, 스태미나 왜 이렇게 없어? 코딱지 파고 있다고? 뭐야 씨. 지능도 왜 이리야? 자, 두 번째 친구는 스웨덴인가요? 어? 야, 첫 번째가 피트니스가 5가냐? 거치가 뭐지? 야, 쟤는 뭐 하는 거냐? 뭘 먹는 거야, 이거? 게임 이상해, 이거. 미리 게임 경고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상한, 뭐, 잔인하거나, 뭐, 좀 역겨운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코 파먹고 막 그러거든요. 메인 메뉴에 음악 나오는 거 핀란드 국가였습니다. 아, 그래, 핀란드 국가야? 역시 핀란드 사람들은 게임을 잘 만드네. 이상한 게임을. 어? 마스터카드 그렇고. 야, 지금 스페셜 아이템 뭐라고 써있는 거냐? 뭐야, 저거? 디무파니? 디무파니가 뭐야? 모르겠다, 일단. 세 번째는 프랑스. 화가야? JP. 이거 뭐야, 이거? 얘는 밸런스가 4고 스피드가 높네. 스피드 캐네. 오. 와! 잡견! 스페셜 언어는? 저기, 스페셜 아이템은? 프로메이지. 프로메이지가 뭐야? 프로메이지라는 기술인데 뭐냐 그거? 모르겠고. 미국 미트랜. 미국 사람이야? 스태미나가 5개네. 스태미나가 5개고 스페셜 아이템이 워터멜론? 예, 수박. 수박이 스페셜 아이템이야? 프라이드 치킨. 아, 먹을 거네 아이템. 뭐야, 법규하고 있는 거야? 제대로 된 애들이 없네. 자, 다섯 번째는 독일이네요. 저거 뭐야? 총 아니야?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스페셜 아이템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엠프티 보틀. 메디신 보틀이 뭐냐? 봐봐. 법률을 하면 매장 한 명쯤은 걸린다고 했지?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소련. 네, 러시아고요. 밸런스 있는 네 칸. 스페셜 아이템 뭐야 저거? 보드카. 보드카네요, 보드카. 이거 혹시 비정상회담인가요? 윙왕웡. 네. 중국이고요. 네. 스페셜 아이템은 3000년 에이션트 차이니즈 시크릿. 3000년 동안 고대의 뭐요? 중국 비밀? 뭔데 그게? 차이나 있고요. 한국 없냐? 아이씨, 이탈리아. 자, 마지막은 이탈리아. 엘 로코 파소시. 스페셜 아이템은 피나타. 야, 피나타 먹는 거 아니야? 솜브레로. 네. 아, 고르고 싶은 애가 없어. 어떡하지? 아, 멕시코라고. 아, 멕시코야? 아, 멕시코구나. 아, 멕시코. 잘못 봤네요. 누구 할까? 멕시코, 중국, 소련, 독일, 미국, 프랑스, 스웨덴. 스웨덴은 뭐 먹는 거야? 저 미트볼이야, 저게? 아, 얘는 좀 징그러서 안 되겠어. 아, 얘가 지금은 그냥 그나마 낫나 주인공인가? 핀란드? 섭섭한데 이 게임은 정말 없어서 다행이다. 어? 그나마 코딱지 먹는 게 정상으로 보일 정도야. 일단 핀란드. 근데 얘는 이제 피트니스랑 거치가 먼저 거치? 삑도로 갈게. 일단 핀란드 주인공으로 가고. 웰컴 투 아카시아? 스몰 파밍 타운. 여기가, 아, 마을 이름인가 보다. 아시칼라 마을. 아시칼라 마을이고요. 작은, 농부일을 하는 그런 시골 도시인가 봐. 여기서 팜 애니멀, 동물도 키우고 그런 곳인데, 여기서 월드 비즈베, UFO 픽처스. 아, 여기서 UFO도 찍히고 사진도 찍히는 그런 곳이다. 여기서 열리는 거야. 더 리얼맨 썸머 챔피언십이.
진짜 사나이 여름 챔피언십이 여기서 열리네요.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주인공은 조르마. 조르마인데 조르마 마티아스의 아들 이노 마티아. 아니야, 이노 마티아의 아들이 조르마 마티아 주인공이죠. 스몰 컨트리에서 태어났고요. 리얼 아카시아 여기서 이제 태어난 것 같아요. 무슨 내용도 있네요. 뭐 농장 일을 했다는 것 같은데. 그리고 농장 일을 더즌트 라이크 하드 워크 오브 스터딩. 공부하는 걸 싫어했다. 공부하는 걸 싫어했다는 것 같아요. 리빙 오브 소셜. 근데 뭐 그냥 뭐 일하는 걸 싫어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공부하는 걸 싫어하고. 게임만 멀쩡하면 덕겜이가 정말 기대감 폭발한다. 그런데 아 저걸 보게 된 거군요. 더 리얼맨 서머 챔피언십 모집하는 것을. 아유맨 너 프리비어. 아 근데 얘는 맥주를 좋아해. 아까 스페셜 아이템이 맥주였잖아. 맥주 무한 공짜로 제공한다고 그래서 참가한 거네. 다른 거 없고 그쵸? 올바름이지. 프리비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가지 이게 종목이 있군요. 자, 첫 번째 종목이 엔트 콜로니 요가. 아 개미집에서 요가하는 거. 진짜 사나이라면 개미집에서 요가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가봐. 자 이거 보시면은 여러분들 절대로 정상적인 게임은 아니니까 따라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랬습니다. 실제 인물과 나라 그리고 저의 가치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게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무슨 게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있는 개미 요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말 여러 의미로 묻혔다 해요. 대체 어디서 이런 갓겜을 찾아온 거야? 여기저기 보니까 자 내용이 있는데 서바이버 세팅 30개월 일단 해봐. 거츠 메타. 거츠가 뭐지? 스태미너 메타. 아 이게 거츠 메타고 미터 미터기지. 그 다음에 스태미너 미터기. 야 이제 스태미너 1인데 주인공. 유튜브 절대 못 올라가 같다. 깡. 유튜브 왜 못 올라가? 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해봐 일단. 네 어떻게 시작해? 됐다. 요가 하는 거라며. 왼쪽 탭 앤드 레프트. 오른쪽 왼쪽 치면서 버티는 것 같은데요. 왼쪽 게이지 있고요. 엔트 앵거. 이제 개미가 이제 화나는 수치네요. 개미가 화나게 하면 안 되는 건가? 한번 해볼게요. 내용이 있는데 방향키로 하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서 뭘 하는 건데. 아 위로 누르면 to kill, flying, creator, your stamina. 위로 하면서 뭐 스태미너가 찬다고? 위아래 옆에 탭 레프트 라이프. 그 다음에 버튼 not use. 아 스페이스바는 안 사용한다고? 컨트롤은 뭔데? 스페셜 아이템. 방향키만 쓰면 되는구만. 이렇게 볼게요. 아니야 이거 포기잖아 이거. 아 저 밑에 방향 밸런스 이게 방향키로 맞춰주는 거구만. 쉽네. Hold on up to kill the flying. 하늘에 뭘 잡으라는지? 스태미널 이용해서 업을 눌러가지고. 아 이제 뭘 잡는 거야? 생각이 든다. 아 벌 개미 벌 잡는 거 잡는 겁니다. 다운은 뭐야? 드레인 유어 스태미나. 스태미나 딸리기 때문에 그때 다운을 눌러라. 아 검 개미도 피하고. 어, 내가 거미가 나 묻는데 개미가. 한 번씩 쫓아내요. 쫙 가. 싸다고 때리는 거네. 오케이. 좋습니다. 진짜 사나이가 되려면 개미집 위에서도 버틸 수 있어야 된다. 컨트롤러. 아, 맞아. 스페셜 아이템 있었는데 이 친구는 맥주야. 맥주 마셔. 뭐야 그러면. 맥주 마시면 뭔데. 야, 다리도 치고. 얘들 지금 개미가 화났어요. 스페셜 바가 있어. 더 피니쉬 튜토리얼. 스페셜 바가 있으면 뭐 세지는 건가 본데. 아 마취한 거야? 스스로? 오케이 됐어 알겠어. 고! 자 치고 밸런스 맞추고 밸런스 맞추고 발 치우고 좋아. 싸다고 때려. 못 버텨. 치워. 닭 저기 벌 아니야 이거? 개미가 아니고 벌인데? 나 물려
어 피해 물려 물려 피해 밸런스 맞추고 싸다고 때려 개미 싸다고 어 됐고 자 밸런스 개미 피하고 개미 피하고 개미 피해 오케이 뭐야 버텼다 버텼어 자 엔트 콜로니 효강 네. 66.55점 16점 뉴 레코드 아 60점 66점밖에 안 되는데 점수가 더 위너 챔피언십 포인트 네. 기급 기급. 받았고요 넥스트 챌린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6점 받았고요 통강 가봐 두 번째는 뭡니까 키니시 파인 쿠시 쿠이시 일단은 소시지 집어먹는 것 같은데 소시지 구워먹는 것 같은데 이거랑 진짜 사나이랑 뭔 상관? 뭔데 이거 왜 소시지 구워 먹는 게? 게임을 보고 있으니 꼬챙이. 정신이 가득해진다. 왜? 술 먹고 소시지 먹는 게 왜? 어떻게 하는 건데? 쿠킹 타임. 일단 업을 누르면 소시지가 닫아지면서 looking for close will give you better. 뭐라는 거야? 스태미너가 뭐 찾나? 한번 구워봐. 그 다음에 레프트 라이트는 아마 소시지 굽는 것 같은데? 소시지를 잘 구워야 되나봐 이번에는. 네, 보너스 유어 스코어. 잘 구우면 옆으로. 그거죠? 혹시 본인이세요? 아, 너무 똑같은데. 일단 스페이스바 또 안 쓰고요. 예, 스페셜 아이템 컨트롤이고 위 아래 양 옆으로 하면 되는데 소시지를 그냥 잘 구우면 되는 거임? 그 내용이야? 그냥 뭐 간단하네. 쉽네. 가자. 자 왼쪽으로 구워주시고 이제 굽기 정도랑 이게 딱 히트 레벨 뭐야 불 꺼 스페이스바 있네 스페이스바 누르면 그릴링 뉴 원 아 불판 갈아주나요 그릴링을 뭘 해준다는디 아 다 구우면 여기다 올리라고 스페이스바로 118점 다시요 다시 별로 안 구웠어 뭐야 어 빅 원 포미 뭐야 뭘 달라는데 다시 구워달라는 건가 구워주자 컨트롤키 비슷하게 나왔다 맥주 맥주로 불을 아 줄일 수 있군요 꺼버렸는데 천천히 구워보자고 구워 구워 아 이거는 그거네 시야 시야네 시야 왠지 이름 세르게이 어? 일것 같다 시야야 시야 자 소시지 굽기 사이드 번 레이트 자 이것도 구워주시고 좋아 버전인데 뭐야 왜 그래 다 구워진 건가 여기 좀 탔다 여기 좀 아까 탔는데 괜찮아 괜찮아 자 이제 갖다 놔 좀 많이 탔는데 You idiot 멍청아 탔잖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은데 얘, 이 사람들한테 구워줘야 되는데 챔피언십 맞아 그냥 그냥 고기 구워 먹으러 온 것 같은데 지인들이랑 왜 다들 술 먹고 뻗어있냐고 생으로 달라고? 아 주문이 있는 거야? 이번에 생으로 달래? 아 그럼 생 드세요 안 구워졌잖아 번역자라는 풍경 키키키키. Hurry up but also make it but head heart Enjoy your meat, 어? 자, 좀 구워줘 좀 살살 구우라는 것 같은데 그치? 조금 구워달라는 얘기 막 이게 주문이 있나 보네 그냥 하지 아 스태미너가 이게 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스태미너가 오르네요 멀리서 보고 있으면 대신 굽기는 구분이 안 되지만 가까이 보는데 왜 스태미너가 다른가 불에 가까이 가서 그런 거야? 왼쪽 위에 큰 거 달라 매운 걸로 달라 주문이 있어요 매운 거? 자 적다링 구워서 대충 쳐먹어 자 좋게 자 어때 나이스 132점 예 좋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다는 거지 저스터 컴온 트라이 나이스 미디움 미디움으로 구워달라고 진짜 박겜효의 복음이 미쳤음 미디움으로 대충 구워달라는 거지 자 천천히 아 이거랑 진짜 사내랑 뭔 상관이냐고 아무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야 꼬챙이가 타고 있어 야 꼬챙이 타는데 어떻게 해 저거 꼬챙이 타고 있는데 어? 꼬챙이 지금 불에 타고 있어 어떡하라는 거지? 모르겠다 대충 구워 됐어 이 정도면 많이 구워졌어 오 178점 좋아요 그 다음에 푸드 패스트 빨리 먹고 싶다 Can get more faster 빨리 달라 대충 굽고 빨리 달라는 것 같아요 예 대충 그냥 먹을 야 이건 그냥 그대로 먹어도 되는 거거든 사실 자 먹어
아 왜 빨리 달라매? 어? 빨리 달라는 거 아니었어? 아 이거 소시지 종류가 있는 건가? 아 이거 종류가 있네. 종류별로 줘야 되나 봐. 미친 영어를 모르는데. 아이고 꼬챙이가 타버렸다. 어떡하지? 이 대회에서 납득. 어 428점? 점수 왜 이렇게 많이 줘? 아까 막 60점 아니었어? 일단은 클리어? 클리어 일단은 클리어. 왜 클리어인지 모르겠지만 클리어. 다음. 다음은 헤븐스 오브 스윗. 어 천국? 천국의 달콤함. 후 리얼맨 더 사우나네요. 사우나. 사우나에서 버티는 건데. 땀의 천국. 아. 어, 뭐 사우나에 버티는 거는 뭐 그냥 오래 버티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것도 뒤집어 줘야 되는 건가? 어. 아, 땀 메타가 있네. 스태미나 메타가 있고요. 좋습니다. 대충 한 번씩 해보면 알 수 있어. 어떻게 하는지. 어, 사우나에서 오래 버티기 그런 거구만. 이거 그나마 좀 뭔가 챔피언십 같다. 씨. 소시지 쿠키랑 그런 뭐 개미 이거는 좀 뭐야 도대체. 나 어딨어? 아, 나 저 뒤에 두 번째 줄에 있네. 가짜 사나이님에게 7개월 구독을 알리. 일단 왼쪽 오른쪽이 아마 더 올머스트 워러유 스로우 온더 스토브. 스토브에 뜨거운 거 이게 뭐 몸 뒤집는 거겠죠? 핀란드 이거 뭐 하는 나라야? 이거 제정신이야? 아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으면은 스푼 이즈 뭔 스푼을 넣는다는데? 워터마크? 워터마크를 넣는다고? 한번 해볼게요. 아 물을 넣는 거구나 스페이스바는. 이거 버티는 건 뭐지? 다운 버튼을 누르면 Too cool yourself and regain some guts. 거츠를 리게인 한다고? 스팀 히트 한번 눌러봐. 스페셜 트릭. 물 한번 뭐 넣는데? 지금 들어왔는데 뭐 쳐다보는데? 남자들이 뭘로 싸우는 게임인가요? 어, 사우나에서 버티는 겁니다. 여기서 오래 버티는 사람이 진짜 사나이래. 가까이 보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야 이거 땀이냐 뭐냐 이거? 땀 조절 가능한데? 차마 뭐라곤 못하고 화면 뻗었다! 화면 뻗었어! 어 지금 더워요! 지금 120도 넘어요! 엄청납니다! 어 아 이거 입 가릴 수 있어! 아 사우나에서 너무 뜨거우면 입 가리는 거 있거든! 입 가리고 물 자꾸 뿌려 이놈들! 야 나 맥주 왔다 맥주 마셔 맥주로 버틸 수 있어. 스페셜 아이템 좋네. 괜찮아요. 무감각해졌습니다.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누르면 뭐라고? 아 뭐 눌러봐. 뭐야 아 물 뿌리는 거구나. 이거 조절은 뭘까요 이거? 양옆으로 이거 좀 땀 조절? 좋아요. 괜찮지? 이거 한번 가려주시고 한번 버텨. 괜찮지? 버틸만하지? 숨 한번 쉬고 물 한번 뿌려. 애들 다 뻗었다. 야 1등 할 수 있어. 버텨. 괜찮지? 맥주는 거의 자살행위 아니야. 어 한 명 남았어. 야 쟤 뭐야? 쟤 너무 평온해. 뭐 하품하고 있는 거야? 쟤 뭐지? 스웨덴인가? 말도 안 돼. 다 뻗어 다 나갔는데. 어? 한번 버티고 이렇게. 뭐지 저놈? 사우나 뿌려. 물 뿌려. 너무 평온해 저 녀석. 나 지금 쿨타 맞는데. 아 나 물이 없어. 입 한번 가려줘. 하품 나는데 저 녀석? 뭐지? 한번 버텨주고. 아 이거 물을 쓰는 건가? 물 계속 버려줘. 씨. 저 녀석 보내야 돼. 보내. 어 스태미나가 없다. 맥주다. 맥주. 좋아요. 맥주를 한번 버틸 수 있고. 침착. 아 저 녀석 뭐냐고 왜? 괜찮냐고 저 녀석. 물 계속 뿌려줘. 이거 물도 타이밍인 건가? 아 설마 여기 딱 맞춰서도 뿌리는 건가? 그러면 뭐 물이 더 되는 건가 본데. 여기에 딱. 그치. 뭐 됐니? 편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팔짱인 가려. 채로 기절한 가려. 거일 수도. 딱 맞춰서 뿌린 뭐 있나봐.
어, 됐다. 쓰리 콤보 있어. 어, 왜 그래? 아, 너무 힘들어? 오케이, 일단 230점인데 1등은 이 녀석이 했네. 이 녀석은 뭔데 이렇게 잘 버텨? 말도 안 돼. 사우나에서 버티게 했고요. 버텼다. 자, 다음은 24-2 리버 트라우마. 24-2 리버 트라우마? 뭐 술 마시는 것 같은데? 술 마시는 거 한번 볼게. 종목이 많아요. 네. 아, 거츠 메타, 그 다음에 스테니스 메타, 뭐가 또 있네요. 뭐 대충 맞추면 됩니다. 술 마시는 것 같은데, 그치? 얘 술 잘 마시잖아. 자, 일단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투 드링크 비어. 술을 마신다. 마시고 계속 마시면 되는 거 아니야? 아, 트름하고 마셔. 저 밑에 게이지는 뭔데? I must drink first. 계속 마셔. 좋아요. 뭐지? 아, 트름 한 번씩 해주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술 마셔. 술을 다 빨리 마시는 건가 봐. 계속 마셔줘. 저 밑에 차는 건 뭐예요? 어? 법 프레셔? 트름 게이지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아닌가? 토하는 게이지인가? 아, 빨리 먹는 건가 이렇게. 아, 언타로. 아, 던지고 위로 던지고 빨리 먹고 먹고 트름 한번 해주면. 아, 떨어지는구나 게이지가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빨리 먹고 필살기. 술을 먹는데 또 술을 먹어? 트름 한번 해주고 던져 던져. 술 많이 먹어야 돼. 어, 위험하다. 이때 트름 한번 꺽 해주시고 다시 던져주시고. 야, 그거 새건데? 또 찼다. 술은 뭐야? 술의 술은 뭐냐고. 마셔 마셔. 어? 던져 던져. 저거 마시니까 트름이 안 차네. 두 개 정도 마셔도 될 것 같은데 한 번에. 어? 스페이스바 뭐 던져 던져. 어, 다 안 마셨니? 트름 한번 하고. 아, 지금 조금 남았구나. 한 잔에 한 번씩 해야겠다. 조금 남네. 어, 던져 던져. 트름 한번 하고. 트름 어, 해주고 컨트롤 한번 눌러주고. 오, 게임이야. 술 많이 마시기 게임. 마셔 마셔. 트름 한번 해줘야지. 트름 뭐야, 맥주병? 뭐야, 취한 건가 그냥? 어, 머리 취했다. 너무 취했다. 지금 간 수치가 안 좋아 지금. 아, 별로 못 먹은 것 같은데. 아, 뭐야, 독일 애가 이겼네. 어, 이거 1등 할 수 있겠어 이거? 24병까지 먹어야 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클리어. 자, 4개의 다음 이벤트는 스몰 브레이크 메이븐 펍에서 진행된다는 건가? 바 브레이크 타임인 것 같은데 지금. 그쵸? 여기 빠인 것 같아. 쉬어가는 타임인가 봐. 펍에서 쉬는 시간이네. 그냥 대회 끝날 때까지 사람 안 남아도 1등 이겠는데. 뭐야, 쉬는 거야 지금? 맞아? 나 저기 있다. 술 먹고 있다. 얘는 술꾼이야 지금. 얘는 핀란드인데 아무래도 주인공 포지션인 것 같은데. 스페셜 아이템 뉴 이벤트? 뭐야 이건? 쉬면서도 뭐 주나봐. 아, 스페셜 아이템 채워줬단 얘긴가? 자, 5일째입니다 대회 5일차. 다음은 스틱 인투 더 모듈? 아무튼 다트인 것 같아요. 네. 다트. 아, 여기서 좀 역전 좀 해야 되는데. 스태미너 메타만 없나? 좋습니다. 이번에 이제야말로 좀 대회 같은 건 대회를 하나? 다트랑 근데 진짜 남자 상남자랑 뭔 상관이야? 아무튼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시작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아, 근데 파워가 모자라네. 아, 이렇게 던질 수 있다. 오케이. 컨트롤 누르면 또 술을 마실 수 있고요. 술을 왜 마시는 거야 도대체. 자, 엑스트라 포인트. 자,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침착하게. 야, 술을 마셔서 그런가 이렇게 안 조정이 안 돼.
아야. 자. 허이. 다시. 아, 그럼 똑같은데, 씨. 장난. 잘 맞춰봐. 파워를 좀 올리라고. 팔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여기. 아이고, 쭉 누르라니까. 이 게임 느낌은 옛날에 동물원 수업 쉬운 버전 같은데 크크크크. 다시 고. 핫. 오케이, 좋았어. 6점. 저기 있는 사람 뭔데 저거? 다시 갈게요. 아, 마지막 한 발이야? 허이. 아, 너무 셌다. 유 썩. 예. 뭐야, 중국에 가겠어? 아, 큰일인데 이거. 점수 너무 안 났는데. 다시 할 수 없는 건가? 한 번에 한 번씩만. 다음은 사이더 웰토싱. 사이더 웰토싱이 뭐야? I need one more. 프레클. 스로우 썸. 컴플레인. 레이디. 아, 아까 던지는 건가 보다. 컴플레인 레이디가 뭐야? 아무튼 무슨 여자를 던지는데. 뭐야. 노래 뭐야? 어, 얘 누구야? 로즈나? 스페이스 바를 눌러가지고 일단 에임. 여기 보면 각도가 있네요. 론자씨. 예. 론자씨 누군데 근데? 와이프인가? 방향키로. 아, 연타를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각도를 한 45도 각도. 어떻게 던져요? 하야! 던졌다. 아, 45도 각도가 아니고 진짜 저 각도네. 뭐야? 파울이냐? 아, 파울이야? 맥주는 뭔데? 맥주 마시. 저 가운데 여기로 던져야 되는 거? 여기로? 어디로 던져야 되는 거야? 아, 뭐야? 완전 반대로 던졌네. 저거 각도는 뭐야? 완전 각도 잘못이야. 지금이다. 아, 이쪽이다, 이쪽. 성공. 아, You trying drop UFO. 아, 성공인가? 아, 점수 좀 주는 것 같은데. 각도는 저게 각도가 맞고, 그 다음에 돌릴 때 정중앙으로 던져야 돼. 뭐야? 아, 힘 빠졌다. 아, 스태미나 빠졌어. 야, 맥주 마셔. 야, 야, 그냥 던져. 아, 스태미나 나왔어. 힘 빠짐. 빨리 던져. 지금. 자, 아, 너무 높게 던졌다. 각도 맞아 이거. 아, 또 파울이야. 아, 제대로 던졌는데. 한 번밖에 제대로 던진 적이 없어. 핫. 오케이, 파울은 아니다. 아, 각도가 안 좋았어. 각도까지. 나이스 플라잉. 오케이, 좋아요. 끝이야? 아씨, 두 번밖에 성공 못했네. 어, 우승! 두 번밖에 성공 못했는데 왜 우승이야? 최고 높은 기록을 하는 건가? 왜 1등이야? 오케이, 처음 1등인가요? 오케이, 좋았습니다. 던지기 대회에서 1등이었고요. 그 다음엔 카오 아본가 비타민. 카오 아본가 비타민. 젖소. 젖소가 왜 나오죠? 두 개 남았는데 우승할 수 있냐? 거츠 메타. 카우 아본가 비타민 맞아?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건? 아, 그냥 젖자는 거야? 도대체 뭐 상관이 없는 무슨 종목들. 라이트 레프트로 해서 밀크를 짜라. 그 다음에 거츠 메타가 있고 스페이스바는 안 쓰고 컨트롤 아이템이고 계속 짜면 되는 거? 이건 뭐야 근데? 아 왔다 갔다 리듬. 리듬이에요. 리드미컬하게. 이거 채우면 개 빨라져. 뭔데? 스페이스바를 눌러라. 아, 소가 공격하네. 저럴 때 스페이스바를 눌러라. 닭. 소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제가 기다리고 있네. 우유 마시려고. 자, 침착하게 타이밍 맞춰서. 좋습니다. 한번 막아주고. 자, 거의 다 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주죠? 아,
다 짠 거는 가지고 와서 업 다운 뭐 하는 거임? 아 뭐가 나온다. 저거 노란 색깔 뭐야 저거? 스펀지 같은 거? 우유 만들어진 거? 아 치즈인가 설마? 됐어요? 아 치즈 만드는 건가 봐. 아이템 왔다. 치즈를 왜 만드? 다시 표정 왜 그래? 자 얼굴 치워 징그러워. 뭔 게임이야 대체? 자, 침착하게 타이밍 맞춰서. 아유 아유. 아 소가 화났다. 치즈 먹어. 저 사람 누군데? 이거 대회 맞아? 프랑스가 이겼다. 5점. 다음은 에어 기타. 에어 기타. 에어 기타 한번 가볼게요. 아 이거 흐름 끊겨가 이거지. 에어 기타는 뭐야 이거? 크라우드 무드. 크라우드 무드가 있고. 그냥 뭐 그것만 맞추면 되는 건가? 한번 해볼게요. 아니네. 기타가 아닌데 난 드럼인데? 아무튼 리듬이네요. 연주를 해서 사람들 흥나게 하면 되는 것 같아. 보다 도배가 빨라서 대처 가능했습니다. 지시오. 오 FF님 아유 많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예예. 아 지금 아까 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밴 되고 있는데 기계한테 대항하기 좀 힘들지. 흡풍이신 것 같은데 무슨 돈에까지. 고마워요. 네. 한번 해볼게요. 아 잠시 소란이 있었어요. 좌우로 하는 건가? 뭐야? 되는 거야? 안 되고 있는 거 같은데? 14점밖에 못 먹었네. 되고 있는 걸까? Don't please keep the last note. 오른쪽 위에 무슨 무드가 있는데 저건 뭐냐? 초록에서 치라고? 아, 오케이. 아 저건 치는 거 아니다. 꽃시험 같이 생긴 거. 맞네요. 초록색에서 쳐야 되네요. 가운데다 쳐야 되는 줄 알고. 됐어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애니 디텍션. 스페이스바 뭔데? 아무튼 막고 있어. 오케이. 컨트롤 누르면 이제 아이템. 얘만의 아이템. 네. 더 락. 얘는 맥주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뭐라는 것 같은데 내가 보컬이다 일단. 도대체 진짜 남자 뽑는 대회랑 뭔 상관이야 이거랑. 뭘까 이 게임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냥 동네 대회인 것 같은데. 끝났어 야유. 아 미국 애가 승리했다. 점수 많이 주네 근데. 뭔데 이거 클리어? 아 이제 시상이네요. 뭐야. 자 시상 때 나는 3등 할 때 못 들겠는데? 자 과연 1등은 누구일까요? 어 나 2등이다. 1등 스웨덴 애 아니야? 아 왜 2등이야? 이거 2등이라고 이게? 되게 못했는데 할지도 몰랐는데? 아 진짜 사나이 리얼맨 뽑는데 2등을 했다. 1등 저놈이야. 아 노래 그 국가 나오는 건가요? 아 한국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국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잘한 거야. 맥주 마시려고 참가한 것 같은데. 일단 리얼 네. 남자랑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냥 동네 잔치 때 그냥 아무나 주는 것 같은데. 긁으며 상 받기. 브레이클리. 끝났다 게임. 야 뭐야 이거. 이게 뭐냐고. 힘셀프 뭐야.
DLC 해보자고. 게임 제목이 잘못됐네. 아무리 봐도 전세계 도라이 챔피언십 같은데. 아깝다. 1등 할 수 있었는데. DLC 한번 해보자. DLC 무료로 6개인가 7개 있거든. 어떻게 하는 건데 DLC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소식. 이거 실존하는 대회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아 진짜야? 진짜 있는 대회라고 이거? 아 나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거는 봤어. 무슨 통나무 자르고 이런 대회는 본 거 본 적 같아. 통나무 자르고 막 무거운 거 물고 막 차 끌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대회는 본 거 같은데 이런 대회는 없지. 이거 종목이 다르지. 터프가이 세계대왕 그런 건 본 거 같아. 이거 그럼 어떻게 하냐? DLC는 어떻게 하지? 프랙티스 이벤트 있을라나? 이번에 또 다른 놈 좀 해보자. 존나 하고 싶은 애가 없는데 누구 해볼까요 님들? 주인공이 그나마 코딱지 파고 맥주 먹는 애가 그나마 나왔는데 누구? 소련? 예? 소련? 소련 같아. 이름 뭐야? 이거? 이거를? 어? 여기 똑같은데? DLC 어떻게 하지? 잠깐만. 체인지 캐릭터 올타임 탑 스코어 리턴 투 메인. 디시 안 산 거 아니야? 공짜라니까. 아 디시를 안 깔았나 보다. 잠깐만요. 깔고 올게요. 맞아 맞아. 재밌으면은 디시 하려고 생각했었어. 맞아. 디시가 많은데 무슨 디시 있나 볼게요 일단. 디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3, 4, 5, 6, 7, 8개인데 첫 번째는 1갤런 XX 비어 뭐 술 마시는 데인 것 같고 댄스컵, 듄스컵, 에픽 가터맨 다 깔아봐야 했다. 뭔지 모르겠는데 공짜니까 깔아야지. 아 이건 좀 술 마시는 데인데 왜 다 옷 벗고 먹고 있는 거죠? 아! 이것도 그건데 엔트 엔건데? 개미집 위엔 거 같은데? 뭐야 이 게임. 일단 다 깔아볼게. 일단 다 깔아보고 사용자 평가 없음. DLC에도 무료로 불었어. 뭐야 이 게임. 그 다음에 두 번째 누드모드였던 거임. 뭐야 두 번째도 깔고. 뭐지 자꾸 VR이 싫은데. VR로 되는 거 아니겠지. 이것도 깔아. DLC. 야 DLC 한 번에 까는 거 있었는데 DLC가 많아가지고 지금. 아 자동으로 실행되네. 아 잠깐만. 세 번째도 깔아. 다운로드. 이거 DLC 한 번에 까는 거 뭐 있었죠? 일일이 깔고 있었죠. 네 번째가 썸머 챔피언십. 아 이거 근데 깔 때마다 실행돼 이거. 싸다기 없이. 핀란드 사람들이 좀 특이한 게임 잘 만드네. 노래 너무 좋아 핀란드 후션. 원래 그래? 자 네 번째까지 깔았고 하나 실행놓고 알트 탭으로 깔아야겠다. 계속 실행되기 때문에. 네 번째 깔았고 다섯 번째는 사이코틱 클라운 노즈. 디시 그냥 게임에 넣으라고 그냥. 어차피 공짜로 줄 거면 그냥 게임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다 넣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까지 알았지. 그 다음에 알콜 프리 보드카. 알콜 프리 보드카. 이거 원래 있던 모드에 저기 원래 있던 모드에 추가된 거 같은데? 이거 아까 던지는 거 아님?
근데 보드카로 이름만 바꾼 거 아니야? 15개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한상님 15개월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도 댄스인데 그쵸? 핀란드가 그거 아닌가? 밤이 긴 나라 아니야? 그래서 되게 외롭다던데 밤이 길어서 낮이 짧고 춤추는 나라 아닌가? 매일 뭔데? 일단은 뭐 DLC를 받았다 그 말이다. 뭐 사람이 늘어나진 않았고 예를 해달라고? 아 이거 스토리 모드 해버렸다. 술 먹고 쓰러져 있네. 스토리 모드 말고 온라인. 왼쪽 아래 DLC 파워 있다고? 어디? 잠깐만 나와봤어요. 어디? 아 캐릭터 선택장에 일단 하나만 골라볼게. 아 그러네요. 아 DLC를 아 DLC를 넣으니까 이거 그 코 그거 나왔네. 뭐야 그냥 코만 추가된 거? 스킨인 거야 그냥? 프로그램은 똑같은데? 캐릭터마다? 잠깐만 볼게요. 어쩐지 무르드라 아이씨. 캐릭터마다 스킨이 다른 걸까? 봐봐 얘네 또 뭐가 다르다 뭐가 있다. 이거 뭐야? 탑 시크릿인가? 무슨 아이템이 있네요. 아이템인가봐. 너의 펠레, The Great Big King. 아 뭐야 자꾸 눌러줘. 사람마다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 잠깐 눌러줘.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아 맞네요. DLC인데 캐릭터마다 스킨인 것 같은데 그냥. 이게 웃긴 게 캐릭터 그냥 갖다 대고 마우스 오버하고 와야 돼. 눌러서 고르는 게 아니고. 아, 맞는 것 같아. 이게 DLC인 것 같아. 얘는 코고. 이 아씨는 뭐죠? 뭐 바뀌는 게 없는데? 뭐임? 아, 보드카로 바뀌네. 술이. 원래 술이 뭔데? 원래 술도 보드카인데? 원래 술이 보드카고 바꾸면은 보드카 프리. 프리 뭐라고 써있는 거야? 아 무알콜 보드카라고. 뭐야 그게. 중국은 중국은 뭐가 바뀐? 밑에 게 바뀐다. 아, 시크릿 밑에 엔드 오브 페어 오브 뭐요? 챕스틱. 원래 챕스틱인데 둘 다. 아 하나는 그건 같은데? 한 짝만 있는 것 같은데? 보드카가 무알콜일 수 있어? 얘는 아 얘는 피나타인데 악마의 피나타래. DLC 그냥 아이템 바뀌는 거네. 주인공도 원래 술인데 술이 아니고 1갤런 XXL 비어. 엄청나게 큰 술. 일단 변한 걸 보려면 캐릭터마다 이제 아이템이 바뀐 거네요. 주인공으로 한 다음에 술 먹는 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술 뭐 먹을 때 뭐 좀 확실하게 티나는 거 뭐 있지? 주인공부터 한번 보고 다른 애들은 기본도 안 해봤으니까. 사우나? 사우나가 좀 티가 나나? 인종차별이 아니라 인간차별 수준 가볼게. 같은데 사소하게 느껴집니다. 저봐 술이 이상한 곰 그림 돼 있어. 한번 눌러볼게.
시작부터 쭉 보고 있는데 결국 뭐 하는 게임인지 아직도 모르겠다. 종만이 더럽고 타락한 마리오 파티 같은 느낌이야. 그냥 술이 좀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 술 뿌리고 한번 참아줘 이렇게. 여기는 제 맨 오른쪽에 이길 수가 없어. 제 어디 나라 사람이었지? 저 오른쪽 너무 평정심 장난 아니라니까. 하품할 정도라니까. 오른쪽 위에 독일? 독일 왜 사우나 강하냐? 제가 강한 거냐? 물 뿌리면 온도 올라감? 맞추면 뭐가 있는 거지? 한번 참아주고. 색으로 많이 뿌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온도 초반부터 올립시다 그냥. 한 명 갔다, 한 명 갔고, 한 명 나감. 아 끝에는 좀 힘드네. 입 좀 가려주자. 입 좀 가려주고 좀 버티고. 아이고 아이고. 어? 야 오른쪽 위에 뻗었어. 나 맥주를 한번 버텨. 맥주를 한번 버텨. 어? 갔다. 아까 제 오른쪽 위에가 최고 잘 버텼는데. 오케이 마스터 오브 사우나. 쟤도 뻗었어. 중국에도 뻗었어. 나다. 나만의 싸움이다. 핀란드에는 실제 사우나 오래참기 대회가 있었지만 선수가 맞다. 사망한 뒤로 사우나 협회에서 대회를 중지시킨 적이 있어. 아 그래요? 실제 대회가 있었어. 위험하지. 사우나 오래 버티면 기절하거든 진짜로. 나만의 싸움 할게요. 입 좀 가려. 이제 입 가리면 나아져 사우나에서. 이게 그나마 좀 약간 진짜 사나이 느낌. 나머지는 너무 종목이 상관이 없어. 어? 그나마 좀 버틴다는 느낌에서. 오케이 뉴 레코드. 나머지는 저 뭐 개미 집 위에서 버티기. 소세지 구워주기는 도대체 왜 있는 건데. 다트 맞추기도 별로고. 젖짜기 던지기 사람 던지기 댄스 맞추기 도대체 왜 있는 건데. 캐릭터 다른 캐릭터 한번 해볼까? 이게 약간 한번 해보자. 소련의 기본이 보드카인데 기본 보드카인 다음에 무알콜 보드카 한번 해보자. 그런 대회가 있어. 나기보다는 오히려 보고 싶어 이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이거 뭘까 다트? 좀 종목이 아쉽네. 종목이 더 많았으면 좋은데. 저 사람 왜 벌써 취해있죠? 무알콜로 바꿔야 되나? 왜 취해있어? 야 취해있어 얘. 뭐야 조종이 안돼 취해있어가지고. 뭐지 아까. 야 알콜 먹어. 알콜 먹어. 아 왜 취해있냐고. 알콜 먹어봐. 어 조종이 잔된다. 왜 조종이 잘돼. 조종이 잘돼. 술을 먹으니까 조종이 잘돼. 술꾼인가? 다시 조종이 안 돼. 술 먹어야 돼. 잠깐만. 아 얘는 쿨타임이 짧네 술이. 보이는 거리부터 틀린의 키키키의 캐릭터마다 야, 스테이터스 영향이 확실한 게임인의 키키의. 얘는 술쟁인가 봐. 어 조종이 안 돼. 어 술 왔다. 마셔. 완전 알코올 중독자잖아. 아 왜 이렇게 위로 가지? 파워 더 빼. 3점. 옆에 있는 애가 점수 알려준다. 완전 동네 대회 수준보다도 못해. 심판도 없고. 술 먹고 가. 술 먹고 가. 1점밖에 못 벌었는데. 아 까비. 아 좋았는데. 오 10점. 왜 10점이야. 8점이 들어가지 않았어? 오케이 뉴 레코드. 좋았고. 근데 DLC를 하면 이 사람 무알콜 보드카 되는데 그러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술을 먹어야지만 할 수 있는 놈인데. 이거 여기 DLC를 한번 설치해 볼게. 그럼 무알콜 보드카가 되거든요. 똑같이 똑같이 다트 한번 해볼게. 던져지나 안 취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아니 얘는 이미 취했다니까. 처음부터 이미 취해 있어. 그냥 알코올 중독인 거 봐. 뭐야 그림 아직도 취해져 있는데. 알코올 먹어봐. 무알콜 보드카 먹었다. 아 잘 움직이나 이제? 알콜 320? 어 잘 움직이네?
잘 되는데 뭐가 다른 거지? 좋아. 뷰티풀? 또 마셔주고. 뭔 차이야? 뭐 드립 같다던가? 오 정중아. 10점 좋고요. 바로 마셔주고. 아 힘 빠졌다. 근데 아까 알콜보다는 조금 흔들려. 텍스트만 다른가? 마셔주고. 뭐가? 조금 위로. 뭐야? 떨어졌어. 5점. 좋아요. 자, 위에 있는 애 한번 맞춰볼게. 총 10개 중 하나는 날짜가 12월 6일일 때 하드 모드가 열린대요. 또 하나는 크리스마스 모드인 듯해요. 아, 12월 6일 날 왜 하드 모드가? 굳이. 12월 6일에 뭐 있어? 아,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거였어. 오케이, 22점. 최고 기록. 나 근데 다른 DLC는 애들도 다 스킨인 건지 효과가 있는 건지 모르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건 뭐 있죠? 얘도 사실 맥주 별로 의미가 없었어. 그냥 스킨인가 봐. 얘는 스탯이 바뀌네. 스태미나에서 약간 거치가 올라가요. 모자가 보깔폼이 된 프랑스 수염이 더 오라매진 이후 모자가 바뀌. 아 그럼 DLC야? 어 그래 재밌었습니다. 네 그런 정도였구나. 그랬구나. 무알콜 고기타 중국 전설의 용 젓가락을 준 이탈리아 악마의 승리. 전설의 용 젓가락. 전설의 용 젓가락은 뭘까? 봐보자. Give a man a fish and you feed him for a day. Teach a man to kung fu and he will kick ass for a lifetime. 피자 만두 쿵푸는 뭐야? 대회냐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런 데서 지고 싶지 않아 하는 당신 바로 상남자 후보입니다. 아 그래요? 별로 이기고 싶지가 않은데 여기서 젓가락 한번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12월 6일은 이게 무슨 대회냐? 그냥 소시지 구워 먹는 건데. 독립 기념일입니다. Just an illusion. 뭐야? 뭐 다른 게 있어? 아 그래? 독립 기념일이야. 그래서 그때만 하드 모드로 할 수 있어? 왜? 평소 때 못해? 그건 뭐야? 불? 주문을 받고 하는 건데 이건 좀 영어를 좀 알아야 돼. 119점 줬는데 다음부터 주문이 들어온단 말이야. 여기서 읽어가지고 롱쿨 서세지를 그릴에 올려달라는데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뒤에는 뭐야? Computer said cooking is like farting. 아무튼 뭐 그런 게임이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아, 저기 좀 종목이 좀 많았으면 좋았을 거. 아쉽다. 그나마 좀 제일 나왔던 게 사우나, 개미집, 던지기 정도. 나머지는 거의 퀄리티 있다고 보기에도 좀 아쉬운 수준. 재밌었어요. 네. 이거 2020도 있던데.